숨겨진 찬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숨겨진 찬송 이야기 진행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일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사역으로 수고가 많으신 선교사님들, 주맨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담아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곳 G맨 방송국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제 아주 덥고 뜨거워져서 햇살이 강한 낮에는 잠시라도 걷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 때에 약간의 바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운 찬양 두 곡인 내 진정 사모하는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와 함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곡인 내 진정 사모하는은 아가서 5장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찰스 프라이의 작사와 윌리엄 헤이스가 작곡한 세송 노래에 프라이가 약간 변형시켜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골짜기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이라 노래한 이 찬송은 구세군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프라이의 작사로 그는 1833년에서 1882년의 생을 살았고 1881년에 구세군 기관지에 처음 이 찬송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프라이는 17살에 예수님을 믿었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올겐 등의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의 큰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올더버리에 있는 웨슬리안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지휘했고 셀리스베리의 그리스도 선교교회를 도왔고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를 도와 아내와 아들 삼형제로 가족밴드를 만들어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부자가 네 가지 악기를 합주하기도 하고 남성 사부로 노래할 때는 데스칸트로 불러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아들들도 다 음악에 재능들이 많았고 프라이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가족이 구세군 전도단에 합류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작곡자 윌리엄 헤이는 1837년에서 1907년의 삶을 살았고 음악 전공자는 아니었고 미국 켄터키주 출생하여 인디애나 애너버 대학과 테네시와 조지타운 대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에는 기자로도 활동을 했으며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는 남군을 동정하는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여 뉴올리언즈에서 옥살이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증기 선박 회사에서 일했고 후에 루이스빌에서 컬럼니스트로 30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바쁜 틈에도 작곡 300여 곡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찬송은 생키의 복음 찬송가에 처음 실렸고 그리스도를 백합화와 새벽별로 비유 표현함으로써 낙심할 때 향기와 같은 위로 또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빛을 주시는 친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어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3절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재다짐하게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은 신명기 33장 27절에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말씀에 근거했으며 엘리샤 호프만 목사의 작사와 앤토니 쇼얼터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은 앤토니 쇼얼터 목사가 아내를 잃은 두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후렴을 작사 작곡하고 앞절은 엘리샤 호프만 목사에게 작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미국 복음 찬송집 1887년에 처음 실렸고 우리나라 신정 찬송가에는 1931년 처음 수록되었는데 이후 약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사자 호프만 목사는 1839년에서 1929년의 삶을 살았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1868년 목사가 되어 11년 동안 선교회 출판부에서 일하였습니다. 1880년대에는 오하이오와 클리블랜드 교회와 그래프턴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이후 미시건주의 제1장로교회에서 20세기가 되기까지 목회하였고 1911년에서 1922년까지는 일리노이주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2,000편 이상의 복음 찬송을 작사 혹은 작곡하였습니다. 작곡자 쇼월터 목사는 1858년에서 1924년의 삶을 살며 음악교사, 작가, 출판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895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1년 동안 음악 공부를 하였고 그는 130여 편의 음악 서적을 출판하여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1880년 조지아주의 남부음악학교 교장이 되었고 같은 해 음악사인 The Musical Teacher 잡지를 창간하여 20년간 간행하였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는 쇼월터, 에빌사이저 그리고 페리에 의해 편집된 부흥의 야외 집회 그리고 전도 집회를 위한 복음성가 1887을 통해 최초 발표되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을 들으시며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떠한 어려운 순간 고비고비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애청자분 다 되시길 기도드리며 숨겨진 찬송 이야기 진행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일렵이었습니다. 샬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고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곳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